여성 대통령을 외국 유명 화가의 나체 명화를 도용해서 음란하게 패러디한 그림을 그가 몸담고 있는 국회에 전시하고 그 앞에서 시니컬한 웃음을 내뱉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곤욕을 치르고 있네요. 같은 당내에서조차 말썽을 빚자 죽은 듯이 엎드려 있다가 초록은 동색이라고 당에서도 국회의원의 신분으로는 엄중한 사안일 수 있는 문제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자 역시 당에서는 내가 필요하지라는 자만심 때문인지 뻔뻔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자신이 한 짓거리는 표현의 자유인데 남이 한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표창원 의원은 그에게 의원 배지를 달게 해준 주군이 현 대통령을 무던히 싫어하니까 주군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 그 충성심을 조잡한 행동으로 보인 것이 여성 대통령의 벌거벗은 모습을 패러디한 것 같은데 현직 의원으로는 너무나 창피한 사안이라는 데서 같은 당 내에서도 비난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의외로 가벼운 송방망이 처벌의 원기를 해보겠는지 그에 대한 음란 패러디를 모방한 현수막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자 발끈하며 모욕 혐의를 걸어서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란 패러디 현수막에 쓰여진 문구에서 표창원 의원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네요. 바로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기 자신의 짓거리는 로맨스지만 남의 짓거리는 불륜이라는 통속적 표현일 테니까 말입니다. 아마도 표창원 의원에 대한 이와 같은 패러디는 그가 의원직을 고소하는 동안 내내 따라다닐 것 같고 그를 끼고 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체면도 함께 구겨질 것 같네요. 그러니 이제는 당의 극단적 처방만이 본인이나 당 모두가 이 악몽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닐까 보이네요.